어이, 저 딱따구리 소리가 뭔 이상한 소리인 줄 알고 놀랬네. 어이씨, 쫄았습니다. 귀신인 줄 알고. 안녕하세요, 하늘비입니다. 오늘은 겨우살이가 한 오큼 필요해서 겨우살이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겨우살이 사냥도 아니지, 겨우살이 채취를 한번 하러 가볼 텐데, 이 오픈카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갈 곳은 V자 형식으로 된데 갈 거고요. 이거 겨우살이 따는 캐치 장대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카를 타고. 벌써 꽤 많이 올라왔어요. 꽤 많이 올라왔고, 저 보이는 등만 넘어가면 그 겨우살이가 있는 곳이에요. 그것도 꼬리 겨우살이가 있는 곳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, 와, 송이. 어우, 여기 송이가 두 개나 있네. 이 수준급의 송이 두 개. 오늘 목적이 송이가 아니니까 겨우살이가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떠나지 말고 계셔요. 이렇게 얕은데. 이렇게 얕은 데도 있는데, 꼬리 겨우살이가 아주 높은 데만 매달려 있어요. 저 두 개 딱 하나 있는데, 거기까지 장대가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. 한번 그래도 왔으니까 꼬리 겨우살이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장대가 잡기는 하는데, 꼬리 겨우살이요.
이 장대가 15m짜리예요. 15m짜리인데 일방적으로 사리 보이나요? 이거 장대가 저게 꼬리 겨우살인데 걸렸습니다. 저게 꼬리 겨우살이. 큰 거. 대박이 큰 거 떨어졌습니다. 이쁘죠?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. 자, 이게 이쁜 꼬리 겨우살이입니다. 꼬리 겨우살이. 꼬리 겨우살이는 이렇게 잎이 넓죽넓죽하지 않아요. 그냥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꼬리 겨우살이는. 예, 꼬리 겨우살이. 그리고 요것이 많이 보셨죠? 요런 건. 요런 건 일반 겨우살이. 흔히 보이는. 일반 겨우살이. 자, 이게 일반 겨우살이야, 이게. 일반적으로 있는 겨우살이. 그리고 요것이 꼬리 겨우살이. 같이 이렇게 한번 여기다 놔볼게요. 이 가방을 넘어. 조그만 걸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가지? 이게 일반 겨우살이. 이게 꼬리 겨우살이. 이게 꼬리 겨우살이입니다. 일반 겨우살이. 이거는 일반 겨우살이도 열매가 이렇게 열려요. 이렇게 열매가. 이거를 까보면은 코 같아. 코. 코처럼 찐덕찐덕해요. 까보라고요. 까서 보여달라고. 이렇게 이쁘기는 한데 요거를 까보면은
이렇게 코처럼 찐덕찐덕해. 찐덕찐덕해서. 뭐야, 귀신이 있나? 왜 그러지? 귀신 소리가 나네? 여기 떨어지다가 걸렸어. 이렇게. 오늘 수확물이 꽤 좋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오, 여기 큰 거. 큰 거. 어이, 저 딱따부리 소리가 뭔 이상한 소리인 줄 알고. 놀랬네. 어이씨. 쫄았습니다. 귀신인 줄 알고. 자, 이게. 자, 이만큼. 이만큼. 날이 금방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.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. 우풍카드 타고 가야 되고. 다 걸렸네. 다 걸렸어요, 역시. 이 밑에. 아, 여긴 부드럽지만 있는데. 했습니다. 오늘의 수확물입니다. 아, 근데 이걸 어떻게 갖고 가죠? 아, 가방을 너무 조그만 걸 갖고 왔어요. 이렇게 많이 딸 줄 모르고. 아, 팔을 때 목적이 아니고. 아, 아는 지인께서 이게 뭐 약으로 쓴다고 조금만 해달라 그래갖고 왔는데. 아, 이거 몇 개 따지도 않았는데 이만큼이네. 근데 이걸 어떻게 갖고 왔지? 뭐 시기라도 끊어다가 묶어가지고 묶어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미국 가면 될 것 같아. 아주 원래 이렇게 해라고 있었던 것 모양. 아주 딱 아주. 아주 응급으로 기가 막히게. 씨가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찐덕찐덕해요. 코 풀어놓은 것처럼. 아까 어떤 분이 먹어보라 그래갖고 내가 먹었다가 에이
아, 딱 좋습니다. 딱. 꼬리, 겨우살이, 사냥, 끝! 네, 집에, 마누라가 기다리는 집에로 가겠습니다.